오늘은 황해수의 주력 종목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해수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오늘은 강원랜드와 ABL바이오, 율촌화학과 제이컨텐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 가운데 오늘장 어떤 종목을 더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까? 우선 ABL바이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 사노피아의 약 1.3조 원의 기술 이전을 한 업체입니다. ABL301로 그 뇌질환 관련된 파이프라인의 기술 수출을 한 ABL바이오인데요. 이런 그 글로벌 빅파마의 그 계약금 역시 그 900억 이상 달성을 하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 이전을 달성을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사 같은 경우는 보유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 검증이 빅파마를 통해서 완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향후 그 ABL바이오의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점증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떤 물질에 대한 단순 기술 이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플랫폼, 물질을 개발하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 ABL바이오의 보유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수가 보유하고 있는 그 플랫폼 그랩바디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적응증이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올해 안에서도 추가적인 어떤 기술 이전 같은 모멘텀이 유효한 업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이컨텐트리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이컨텐트리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작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OTT향 오리지널 작품에 대한 매출이 크게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4분기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실적 성장 기조는 올해도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업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수의 제작사들을 인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글로벌 콘텐츠 업체로서의 입지를 다져왔었던 모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제작사 인수를 통한 콘텐츠가 30개 이상의 콘텐츠가 올해 같은 경우 발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콘텐츠들이 글로벌 업체들, 특히 OTT 업체들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의 어떤 실적을 약간은 발목을 잡았었던 영화관 쪽 매출 역시 최근에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그리고 해외 영화의 잇따른 개봉이 전망이 되면서 실적 레버리지 효과,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